से आजामी फेरि पनि परम प्रभुको वचन लुक्काको पुस्तक 18 अध्यायको 9 पददेखि माथि हेर्न गइरहेका छौँ र आज शीर्षक रहेको छ फरिसी र कर उठाउनेको दृष्टान्त। फरिसी र कर उठाउनेको दृष्टान्त। फरिसिनको세리죠. 세리에 퓨 그걸 우타오네 세리에 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의 세금 비유. 세리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오케이 네. 네 노벗. 노벗 네 아페이마티 버로사 라크네하루 아페이라이 더미 타니 어루하루라이 뚜차 타네하루 거세이 거세이라이 와하레 요 드리스타운 더 수나운 봐요 네. 자신을 어떻게 해요? 보로사 라크네차. 자신을 신뢰하는 자죠. 자신을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들과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뚜차탄네오로 없인 여기는 자들의 몇몇 없인 여기는 몇몇 사람들을 몇몇 사람들에게 그분이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Thus but 2 जना मानिस प्रार्थना गर्न मन्दिरमा गए 1 जना फरिसी र अर्को चाहिँ कर उठाउने네, 두 명의 사람이 기도를 하려고 먼 길, 성전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사람은 거르우타오네어로 세금 걷는 자죠. 에가르밧. परिसीले उभिएर मनमनै यसरी प्रार्थना गर्यो हे परमेश्वर म तपाईँलाई धन्यवाद दिन्छु म अरू मानिसहरू जस्तो धुताहा अन्यायी व्यभिचारी अथवा यही कर उठाउने जस्तो पनि छैन네, 바리새인이 서서 먼먼의 마음속이죠, 마음속. 마음과 마음 안에니까 마음으로니까 마음속에 이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에 프로메서 하나님 오 하나님 내가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듣다와 이것은 스마트 잔꾀를 쓰는 좀 영리한데 조금 좀 나쁜 네거티브한 의미로 쓰네요. 지난번에는 좋은 의미로 쩌뚜루라고 했나요? 뭐 똑똑한 밭도 뭐 그런 여러 똑똑한이라는 그런 뜻이 있었죠. 많이 갑자기 네, 생각이 안 나네. 밭도 바토 어렵고 서브 더케츠 저투르 쩌뚜루 저투르 있었어요. 저투르.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교활하고 언냐녀 불의한 거죠. 불의하고 벼비짜리 간음하고 또는 이 세금을 걷는 사람과 같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멋진 사람이네요. 기도만 들을 때는 바로 뻗 뭐, 하프타마 2번 우바스 버스터스 मैले पाएका सबै थोकको दशांश म दिन्छु। 나는 주에 한 주죠. 한 주에 에캅다마라고 안 하네요. 여기는 그냥 주에 두 번씩 우포바스버터초 금식을 하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의 덧산사 11조죠. 덧산사를 내가 드립니다. 데라포트 떨어. 걸 우타우네 자 인타데 우비에라 스워거티라 아카 파니 노우타이 예수 반데이 아프노 차티 피디오 헤 퍼메스워 모 파피 마티 다야 거르노호스 네, 그러나 세리는 멀리서 서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지도 못한 채, 그죠? 들지도 못한 채, 노 타이 들지도 못한 채로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삐뜨는 뭐예요? 때렸습니다. 쳤습니다. 오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하소서, 그런 뜻이죠. 조더박.
म तिमीहरूलाई भन्दछु, यो चाहिँ मानिस अर्को अनि त्यस अर्को भन्दा धर्मी ठहरिएर आफ्नो घरतिर लाग्यो, किनभने हरेक जसले आफूलाई उच्च पार्दछ त्यो होच्याइनेछ, तर जसले आफूलाई होच्याउँछ त्यो उच्च पारिनेछ।네, 조금 보기 편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요자 이 사람은 그 누구예요? 세리겠죠? 이 사람은 그는 어렵고 본다. 띄어 그 사람 이 사람 그는 이 사람 그는인가요? 요자 야이 사람은 띄어 어렵고 본다. 그 다른 이보다는 의롭게 여겨서 자신을 걸어뛰러 자기의 집으로 갔다. 그죠? 여기 거시기를 말하는 바리새인인가요? 왜냐하면 허렉 저슬레 아플라이 우짜 빠르다차 자신을 높이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은 호짜이네차 낮아질 것이고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호짜원에는 낮추다 그러냐 호 호쪼차 그러잖아요. 호쪼차 따빠이 우쪼차끼 호쪼차 너 크냐 작으냐 그러죠. 호쪼하면 낮추는 자, 어짜오는 낮추다 이런 뜻이. 낮추는 자, 그는 높아질 것이다, 높여질 것이다 이런 뜻이네요. 말내 차 있으니까요. 네, 번들뻗. 예수라 사나 발로크로 어르고 실사차 예수를 소이디운 भनी 마니서룰레 시수어룰라이 와하 가하랴이 तर 제라하룰레 요 데키라 티니어룰라이 허카이 네, 예수와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작은이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작다, 어리다. 어린 아이들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뜻이죠. 호짜이 대운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시수는 뭐예요? 시수는 젖먹이 아이, 아주 어린 아이래요. 이기도 이제 뭐 영어로도 임펜트가 있고 뭐다 있잖아요. 그래서 infant 아주 작은 아이, kids infant 뭐 child 이렇게 하는데 아주 작은 아이죠.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 정도 될것 같아요. 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어요. 책망했습니다. 서로 봐. 여러분 예수님 디녀루라이 아프 그하 볼라이로 봤나요? 발악하루라이 뭐 그하 아우나 되요. 디녀루라이 너로고 기나바니 퍼미스터코 라지아 예스테이 하루고.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에게 그 자, 그들을 자신에게 자기에게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오도록 해라. 아우나데요 그런 뜻으로 말했죠. 오도록 해라. 그들을 너로거 로크누스 멈추세요. 그런데 멈추게 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들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스더이 허르고 이런 자들의 이들의 것이다. 이런 이들의 것입니다. 이러한 여스더 허르 이러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것입니다. 것이다. 서트르팟. साँच्चै म तिमीहरूलाई भन्दछु, जसले एउटा बालकले जस्तै परमेश्वरको राज्यलाई ग्रहण गर्दैन, त्यो कुनै धितीले त्यसभित्र प्रवेश गर्ने छैन।네, 프로베스 어디에 가면 있다고요? 공항에 도착할 때 입구 써 있습니다. 입구 들어오는 곳이죠. 프로베스 들어오다 입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프로베스 거르노 들어오다 이런 뜻이죠. 사저이 참으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저슬레 어떤 사람이에요? 한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한 거르더이너 영접하지 않은 거네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자, 그죠? 뛰어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뜻이네요. 근데 좀 이상하네요, 여기. 한 아이. Just le eutta, palak le just ai. 한 아이처럼. 난 Just le가 발락인가요? 띠미인가요? 저슬레. 그 저슬레가 뭘 꾸며요? 저슬레. 에우따 발락레. 한 아이가 하는 것처럼. 한 아이가 하는 것처럼.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거죠. 영접하지 않는 것처럼. 않는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자. 그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뭔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게이 서브더 메테 코차키 저슬라교 바바루. 한번 해석해 보세요. 다무엘이. 제가 보고서 확인하려고요. 네. 아니 제가 뭐 지운 건 아닌데 내가 지운 걸. 다. 네. 뭐 지워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나쁘지. 선생님 뭐 팀이어라 본다죠. 저슬레 여우다 발록리 저스테이. परमेश्वरको राज्यलाई ग्रहण गर्दैन त्यो कुनै रीतले यसभित्र प्रवेश गर्दैन कु अरिनाइगा कु भन्नु गकाची मोदन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조금 네. 어색하나요? 내 말이 또 한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왔네요. 똑같은 말이야. 저슬레 우다 발록레 저스테이 어린아이가 같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으면 그거는 그 사람은 꾼의 리틀레는 다른 방법으로 그곳에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한 아이처럼 말은 똑같은데요.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쓴것 같아요. 그죠? 한국 성경도 좀 어렵긴 해요. 이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어린아이와 같이 좀 받들지 않는 변하는 건 받들다 이게 왜 받들다가 나왔지? 그러한 거로는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코멘트 부탁드려요. 코멘트. 네, 코멘트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